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또다시 2%대 하락을 조금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은 난해한 좀 오늘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같이 동조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조금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했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중국 증시하고 니케이가 한번더 다시 한번 더 낙폭을 좀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하락으로 반전 마감이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장중에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그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는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적어놓은 거 잠깐 보십시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반등이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반등이 뭐랄까 이제 우리는 이런 반등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강하게 뭔가 빵 이렇게 리프레시 될수 있도록 촥 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반등을 원하는데, 시장의 반등폭이 상당히 약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장 초반에 반등이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쫙 빠져버렸거든요. 그러고 후반에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을 좀 짜내면서 올려보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에 상당히 큰뭐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지만, 이 반등세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코스닥에 지금 여기 분봉과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봉을 조금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봉을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시 5분을 고가 권역으로 찍고 난 다음에 빠지는 폭 자체가 상당히 적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노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수는 자, 어때요? 11시 5분까지 똑같이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좀더 빠르게 빠졌다는 거죠. 맞죠? 빠르게 빠지면서 원래 여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켜줬는데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지수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빵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는 어때요? 빵 치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꺼져버렸죠. 꺼져버리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시장을 조금 더 평탄하게 이끌어주겠다라는 주도 패턴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적게 빠졌다시피 삼성전자 적게 빠지면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 버텨주겠다라는 심리가 강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공백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어제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식 총수 자체에서 지금 이만큼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약 55에서 60%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늘 한번 같이 보자고요.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잖아요.
기관이 오늘 이만큼을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빠졌습니다. 종목이 빠져버리는 말.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처럼의 그런 뭐랄까 빠른 반등 자체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타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SK하이닉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마찬가지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오늘 수급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들어와줬어요. 근데 이거는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그만큼 더욱더 많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6만 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매도도 많이 나오지만 매수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만 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보고 그 자리에서 조금은 뭐랄까 이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측면을 꼭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장을 넘어가서 계속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탄력을 못 붙이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오면서 바닥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포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호가를 말 그대로 위에 거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사는 건 사는 거지만 밑에서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지죠. 대신에 그 자리 자체는 유통 물량을 늘리면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 한번 지수를 보면 자, 코스닥 한번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장은 빠졌지만 봉은 양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이 보겠습니다. 장은 빠졌지만 양봉이에요. 시가는 저렴했으나 장중에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시장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쉽지 않다. 코스피는 누구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쉽지 않고, 코스닥은 왜 쉽지 않느냐? 결국엔 투자 심리 자체가, 코스피가 무너지니까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 아무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가는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방어적인 스탠스, 누군가는 올려주겠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오늘 지수에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닥 권력에 대한 지지는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일 시장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더 염두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개별주 오브 개별주 장세. 선수만 살아남는다라고 적어놨는데 같이 전체적인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오늘 코오롱 디슈즌 빠졌고요. 신라젠 빠졌습니다. HLB 소폭 반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반등 났어요. 바이오주들이 다 올랐다? 아니죠. 뭐가 올랐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바이오로메드가 올랐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졌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자,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강조했습니다. 오늘 20만 원 찍었습니다. 이제 팔때다 돼가요. 올랐습니다. 자, 한국콜마 올랐어요. 코스맥스 빠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빠졌어요. LG생활과 소폭 올랐어요. SK바이오는 빠졌어요. 결국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경협주 같이 볼까요? 경협주. 경협주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제가 경상북 사람의 경협주 이 발음이 잘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철도주에서도 있었다. 이 부분이 뜻하는 게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빠지는 종목도 있어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바이오 사만 올라간다. 화장품 사면 올라간다. 철도주 아무거나 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거기 안에서도 가는 종목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종목별 장세를 들었었어요. 자, 시장이 나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주식 안할 겁니까? 하실 거잖아요. 에이, 아이, 이러고 또 합니다. 하실 거면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은 들이댈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예전에는 아, 섹터군만 잘 잡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생겼다면 지금은 섹터군을 잘 잡았고 난 다음에 종목까지 잘 잡아줘야 돼요. 요게 요렇게 해서 확실히 간다. 요게 돼줘야 됩니다. 요 종목이 갑니다가 되는. 요 업종이 갑니다가 아니고 요 업종이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 종목이 확실히 갑니다.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시장이 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의 안 좋은 것도 알고 상당히 지금 냉정해져 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보수적인 색깔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은 좀더 개별주 안에서도 개별적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선 테마주 다 움직였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순환매 조금 돕니다. 이러다가 또 거기 안에서도 종목으로 콕 찍어서 그 종목만 갑니다. 자, 오늘 낙폭과대 순환매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올랐죠. 일시적인 부분. 결국에는 그런 소외주 종목군들에 대한 소형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번씩 시세를 다 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덩치가 큰 종목군들, 시가총액 1000억이 넘는, 그리고 1조가 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그 종목군들도 개별주 양상을 띨수 있다. 결국 시장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 보셔야 돼. 그것은 드라마에만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은 힘듭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런 횡보성 장세라든지 아니면 하방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이면서 쭉쭉쭉쭉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더라도 개별주가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간다. 화장품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간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일반인들도 하고 아무나 다 해서 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선수들만 우리가 정말 선수촌이 돼줘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선수가 돼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국가대표 합숙촌이에요. 여러분. 여긴 태릉이야. 여러분들도 선수들이 돼줘야 되고 저도 이제 감독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금메달 따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꼭 생각하십시오. 여긴 태릉 선수촌이다. 스파르타식으로 확실하게 종목만 콕 집어가 그 종목을 사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19일 저녁, 20일 정도 이제 발표가 날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두번 하느냐, 세번 하느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이것은 시장에 좀 반영이 이미 되고 있고, 뒤에 내년에 만약에 두번 정도의 점도표에 대한 얘기가 의견이 들어있다. FOMC 회의록에. 그러면 저는 이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만약에 세 번이다. 그럼 그냥 평이하게. 근데 두번 이하다. 한 번에 두 번이다. 그러면 호재로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 지금은 작은 호재거리가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작은 악재가 터지면 갑자기 빠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호재가 나타나기를 저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호재가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 보셨고,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조금은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셔야 되고, 진짜 개별주 시장이에요. 그 개별주 시장에서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미코인데, 미코는 종목 소개 많이 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세라믹 반도체 기업이고, 단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코미코라는 기업이 이제 자회사인데요. 자, 코미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자, 코미코. 자, 코미코 같은 경우에 미코가 지금 39.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코미코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1781억. 그럼 미코는 1292억입니다. 자, 자회사가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 반등 자체가 힙소를 주고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요 상승이 좀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 요렇게, 뭐랄까,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 산업인데, 우리 산업 요거는 별표 5개입니다. 제가 요 종목군은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요 방송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심지어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니까 댓글창에, 이상로 전문가, 제발 우리 산업 좀 그만 좀 들고 와라 이랬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지. 좋은데. 그만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행보가 길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시세가 한번 횡보가 길었다는 것은 수렴이 길었다는 거고, 결국 수렴이 길다는 것은 발산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PTC 히터. 이게 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TC 히터. 이게 뭐 하는 건데? 열을 내는 거예요, 차 안에. 공조장치인데 열을 내는 공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내는데 이것이 수소차에도 해당되고 전기차에도 해당됩니다. 현대차에 납품도가 있어요. 끝!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추가적인 부분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좀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세 번째 이제 슈피겜 코리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뭘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이제 케이스나 이런 걸잘 끼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층, 뭐주 어린층들 같은 경우 케이스가 필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에 대한, 우리가 이거 휴대폰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개성에 대한 표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매출로 이 기업이 엔간한 매출보다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이제 IR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그 동영상을 조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400억이니까 약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력을 지금 다져준다라고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다시 한번 더 돌아서고 있고, 결국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출시가 또다시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영역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탄력이 좋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화성산업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오늘 요 종목 이제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계산을 못 해드렸어요. 계산을 잠깐 한번 해드리면, 요 기업이 배당 일정을 잠깐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일정 보면, 자, 화성산업, 자, 작년에 890원 이제 배당을 했는데, 요거를 작년 가격, 작년에 12월 달이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이, 자, 14,000원, 15,000원 됩니다. 그냥 15,000원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15,000원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890원이에요. 그렇죠? 현금 배당. 거기 15,000원.
자, 그럼 실질적으로 5.9%, 이제 여기 이제 배당소득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낮게 잡힙니다. 그래서 4에서 5%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지금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배당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SK텔레콤 제가 배당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27만원대, 그때 9천원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여기. 화면이 보여요.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SK텔레콤 배당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시간에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9,000원 했습니다. 중간 배당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 27만 원에 9,000원이니까 9,000원, 27만 원. 자, 3.3%예요. 그렇게 보죠. 화성산업은 지금 5.9%, 5.6%였으니까 훨씬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포인트로도 우리가 조금 잡아갈 수 있고, 하단에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을 보고 들어왔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이게 이제 HTS가 뻥 나가지고 잠시 전산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은 힘든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태릉 선수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선수가 되셔야 되고, 선수가 아니신 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선수들만의 뭐랄까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난잡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콕콕콕콕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쪽집게가 필요합니다. 쪽집게 계좌를 꼭 받으시면서, 이 방송이 꼭 쪽집게 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꼭 시청을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도 잘 같이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